안녕하세요. 저는 이루다 투자이림의 대표 김동주고요. 투자왕 김단태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What's up guys? This is Dongju Kim from Iruda and I'm also a YouTuber specialized in finance and investment. Nice to meet you guys. 제가 창업한 회사를 카카오라는 회사에 이제 그 매각을 하게 됐고요. 그 매각 대금으로 이제 카카오 주식을 받고 이제 카카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고 상장을 한 직후에 이제 제 잔고를 열어보니까 아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사실이고요.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근로 의욕을 잃었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이게 월급을 받아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반대급부에서는 제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주식을 팔고 난 돈으로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돈을 맡기다 보니까 한 2, 3년 정도 지나고 투자 수익을 확인해 봤는데 투자 수익이 되게 엉망인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투자를 좀 공부해야겠다. 이거 1%, 2% 수익을 더 내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좀 투자 전문가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어요.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런 회사들에 대한 불만이 저는 제가 지금 창업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.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창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품을 팔게 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금융 상품의 유통 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불합리한, 불안전한 상품을 파는 회사들을 없애는 데 기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비투나 영끌이나 단기간에 내 인생의 승부를 봐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문제는 뭐냐면 투자는 평생 하는 게임이라는 거죠.